지난 16일 6.4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며 각 후보자들이 선거 캠프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지난 17일 안성과 평택 지역 후보자들의 개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황은성 새누리당 안성시장 후보의 개소식에는 당원과 지지자 등 500여 명의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황 후보는 이날 개소식에서 대한민국 1등 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해 기업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시재정의 확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안성의 발전을 위해 암적인 규제들의 해소와 도시철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무 하나 부서지라도 우리 안성 시민을 위해서 또 안성 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평택에서는 김철인 새누리당 경기도의원 후보와 김재균 새정치민주연합 평택시의원 후보의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김철인 후보는 삼성, LG 등 대기업에 평택 지역 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젊은 층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찾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구 도시의 균형 발전 및 주차 환경의 개선, 기존 도로의 확장과 신도로의 건설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굳은 열정으로 당당하게 열심히 뛰겠습니다. 발로 뛰고 가슴으로 일하는 강한 후보 강철인이 되겠습니다. 김재균 후보는 개소식에서 구도시와 신도시의 동반성장, 청소년이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교육도시를 만들고 행정타운을 가시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정동과 중앙동을 평택 최고의 동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에 지나지 않지만 함께 다 같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늘 처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그런 의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3명의 후보자 모두 이번 지방선거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최대한 조용한 선거로 치르겠다고 동일하게 밝혔습니다. YBC 뉴스 주세화입니다.